AI 추론 시장입니다.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참 똑똑합니다.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그런 메모리 반도체의 절대 강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들 트레이닝 받은 인재들이 나와가지고 스타트업 기업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 AI 반도체 스타트업 기업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기업 가운데 하나가 리벨리온이라는 회사하고 샤피온이라는 그런 회사죠. 샤피온은 SK텔레콤의 자회사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기사를 보니까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들이 합병을 통해서 몸집을 키운다. 샤피온 리벨리온 합병 본계약 체결하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꼼꼼히 이렇게 읽어보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 지금 AI 반도체 시장에서 큰 부분이 학습을 담당하는 그런 AI 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추론을 이런 담당하는 AI 반도체지 않습니까?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을 보게 되면은 지난해의 경우에는 전체 100% 가운데 40% 정도가 추론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그 추론 시장이 50% 60% 70% 더 커질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제가 소개한 바와 같이 학습용 AI 반도체는 고성능이고 고전력을 사용하지만 추론용 AI 반도체는 그렇게 고성능일 필요가 없고 질문 던지게 되면 답을 주는 거니까 그리고 전력을 여러분들 좀 저전력으로 사용해도 관계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고성능 여러분들 AI 반도체를 거의 95% 정도 장악하고 있는 데가 엔비디아고 어마어마하게 비싸지 않습니까? 그 이런 영역을 공격해가지고 추론용 AI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회사들이 속속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 가운데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지금까지는 AI 반도체의 한 90% 정도를 학습시장이 차지하죠. 그런데 앞으로 점점 더 추론용 AI 반도체 회사가 여러분들 커지니까 여기에 이제 기회를 잡기 위해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뛰어드는데 그중에 여러분들 대표적인 기업 가운데 하나가 아마 여러분도 가끔 보셨을 겁니다. 공병호 TV에서도 한두 번 설명했던 이 반도체 설계의 신화라고 불리는 짐 켈러란 사람, 캐나다에 기반을 두고 있는 테스토렌트라는 그런 AI 스타트업 기업에서 이번에 이제 추론 특화형 AI 반도체를 만들었죠. 이제 그 제품이 이 제품입니다. 반도체의 전설 짐 켈러 AI 추론 특허용 하드웨어 출시 이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와가지고 기관 투자자나 그 다음에 일부 부유한 그런 개인 투자자의 자금을 몇천억 이름 유치를 했죠. 유치를 해가지고 제품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렇게 이 추론용 AI 반도체 시장에 뛰어든 한국의 신생 벤처 기업들입니다. 이게 퓨리오, 사피온, 리벨리온, 디벡스, 망고부스터 이 가운데 누가 이제 승자가 될지는 모르죠. 이 세 회사가 빅3입니다. 이 세 회사가 이번에 리벨리온하고 사피온이 합병을 했고 퓨리오사 이런 이름들 제안했는데 퓨리오사는 노라고 했고 퓨리오사는 독자적으로 가고 사피온하고 리벨리온 여러분들 합병을 해가지고 소위 추론 전용 AI 반도체 시장에 뛰어든 거죠. 성공하게 되면 엄청난 대박을 치겠죠. 엄청난 대박을 여러분 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두고 봐야겠죠. 이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 만들어 한 것이 퓨리오, 그 다음에 리벨리온, 그 다음에 샤피온. 그래서 이제 오늘 보도를 보니까 이제 사피온하고 리벨리온이 합병이 이제 본격 본 계약이 체결이 됐네요. 잘 해가지고 대박 치시기 바랍니다. 두 회사가 사활을 걸고 있는 AI 반도체는 NPU, 신경망 처리 장치, 추론만 전용하는 그런 반도체죠. 저효율, 저가격, 그리고 이 시장은 굉장히 확대가 지금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합병이 잘 되면은 큰 불을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사피온하고 리벨리온이 1대 2.4로 합병을 했네요. 리벨리온 가격이 시장 가치가 2.4로 더 아마 높았던 모양입니다. 존속 법인은 사피온 코리아, 사명은 리벨리온, 경영은 리벨리온 CEO인 박성현 대표가 맡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해나가는 거예요.
똑똑한 여러분들,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한국에. 그러니까 참 나라가 조금 인프라 같은 게 더 잘 되면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뜻을 크게 펼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러면 아마 신생 AI 반도체 회사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뭐 실리콘밸리나 아니면 캐나다의 이 회사, 짐 켈리가 하는 회사. 왜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뛰어든 겁니다, 한국에. 역동적인 세상을 보고 뭡니까? 세상을 좀 더 개방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몰고 가면 어마어마하게 에너지가 이러면 터질 수 있는 나라인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